깨꼬리 같은 목소리, 허스키한 보이스의 목소리, 네. 여정인 씨의 감동 사연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네, 오늘 제가 좀 코맹맹이 소리라고. 아, 그래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긴장돼, 긴장돼. 네. 그런 거 좋아요. 코맹맹이 사연 좋습니다. 네. 감동 사연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감동 사연 제목은요, 짧은 통화입니다. 아, 왜? 내가 내 딸한테 그냥 전화하는 기다. 용건 없으면 전화하지 말라니까. 가시나 성질머리 보니까 별일 없네. 됐다 끊어라. 1분도 채 되지 않는 투명스러운 영상통화가 우리 모녀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 통화에 얼마나 많은 말이 숨겨져 있는지 엄마와 눈만 마주쳐도 압니다. 대기업 7년차 대리였던 저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퇴사 후 이탈리아 피렌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7년째 그곳에서 조그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나를 말리지 못한 엄마가 그래도 거기서 굶지 않는구나 싶어 안심쯤 할 그때 코로나가 덮쳐 여행객이 없어 경연날을 겪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으려는 저를 엄마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무렵 저희는 하루에 1분 남짓 얼굴을 보며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는 것도 힘들고 안 마른 수건 한 보따리씩 이고 코인 세탁소 가는 것도 창피해. 손님이 시비 걸 때마다 지어받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적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려는 이는 없어. 그래서 외롭기도 해. 유럽에서 한가하게 사는 내가 부럽다는 말을 들을 때면 화도 무척 나고 나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난 그저 이방일 뿐이야.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고 근데 엄마 이렇게 힘든데 신기하게도 나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다? 여긴 하늘도 매일 예뻐. 엄마랑 같이 보고 싶어. 이 많은 말을 가슴에만 담은 내 눈이 어느새 촉촉해지면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 응? 그래, 그럼 됐다. 목소리가 떨리고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지만 오늘도 저는 묵뚝뚝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끝. 아, 이태리. 이태리 멀죠, 그죠? 이태리. 그러게요. 아, 코로나 전에 이제 이렇게 그 이태리를 가서 또 게스트하우스도 일이 많죠. 그런 데는 또 어? 청소도 해야 되지. 뭐 일 되게 많을 거라고. 그 엄마는 그치. 넌 그까지 가가지고 그거 하려고까지 갔냐. 어, 왜 그까지 가서 센 고생을 하냐. 그러게. 좋은 데도 많은데 우리 내 딸을 그렇게 해놨더니 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그러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정인 씨 같았으면 엄마 입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말렸어 아니면은 뭐. 말렸겠지. 왜 거기까지 가서 그거. 그러고 있냐 그러고 있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 따님 입장에서는 통화하면서 엄마 나 괜찮아 여기 재밌어 이렇게 하지만 그 전화 끊고 아마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또 어머니 또한 딸의 전화를 받고 저거 속이도 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 외롭고 쓸쓸하고 막 뭐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하늘도 너무 예쁘고 일단 행복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늘을 엄마랑 같이 보고 싶다잖아. 그런데 코로나 때 못 하는 거잖아, 그걸. 그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 어떡하겠어. 그래요. 지금쯤은 같이 보고 있겠죠.
지금은 가능하죠. 코로나 끝나고 다 됐으니까. 자, 짧은 통화. 엄마와 모녀에 관한 어떤 통화 내용이었는데 감동사연이. 자, 오늘 주말, 이번 주말 우리가 진짜 직접 만나고 물론 가정의 달이라 많은 분들 그 가족끼리 모임도 많이 하셨고 하셨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진짜 짧은 통화라도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가족 간에 한번 통화라도 하시면 조금 그 서운함을 좀 달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또 근데 괜히 또 통화했다가 또 서로 싸운다? 그래? 전화로도 싸우고? 마음은 또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통화하면 또 이런 마음이 나온다. 전화 통화를 하시되 좋은 말만 하는 걸로. 좋은 말씀들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말들만 하시는 걸로. 이번 주에 한번 통화들 한 번씩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요건 없으면 전화하지 말라니까. 건강한 대화만, 건전한 대화. 그죠? 그러게요. 네, 이렇게 감동사연, 좋은 감동사연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별을 해서 이렇게 감동사연에서 전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또 감동사연 복지T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 씨. 오늘 뭐 연기 잘 됐는데 이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나 연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 좀 전에 졸린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 안 졸렸어요. 대사하니까 그냥 확. 아니야. 좋습니다. 네.